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파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36곳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는데 당장 오늘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 파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파주를 포함해 천안과 논산, 공주와 전주 등 11개 시 13개 지역입니다.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와 울산 등네 곳에 23개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뿐 아니라 시장 과열 등 상황을 종합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뒤한 달여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111곳, 투기 과열 지구는 49곳이 됐으며 규제 효력은 오늘 자정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